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은 운동 살면서 해보잖아요. 진짜 한 번쯤은. 아 물론 안 했으면은 지금 당장 하십시오. 뭔 말인지 아시죠?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운동하면서 느꼈던 너무 좋았던 내 삶이 바뀌었다고 느낀 그 다섯 가지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생활 패턴입니다. 아 이거 뻔하다고 넘기실 것 같은데 아 넘어가지 마시고 들어보세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좀 상쾌하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신기한 게 이 상쾌하게 일어나려면은 이 전날에 운동을 해서 몸을 좀 피로하게 만든 다음에 그 상태로 좀 푹 자고 일어나면은 확실히 다음날에 이 피로가 풀린달까? 좀 상쾌해지더라고요. 찌뿌둥하게 자는 것보다는 좀 전날에 이렇게 좀 피로도를 좀 쌓아놓고 운동을 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탁 일어나면은 와 기분이 좋더라고요. 이게 뭐 느낌인지 아시죠? 그리고 괜히 또 알배기 있어 봐. 전날에 운동했던 부위 이거 기분 은근 좋아. 아니 너무 좋아. 오히려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했다가 알이 안 배기면은 그게 이상해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운동을 하니까 확실히 다음날 일어나는 게 좀 상쾌하고 좀 다음날 일어나서 내가 어제 운동한 부위 만져보면서 거기서 얻는 쾌감? 변태 같긴 하지만 좀 그런 느낌? 자 그리고 운동을 하면 애초에 이 생활 패턴이 좀 규칙적이 되더라고요.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운동하면 기분 좋아지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를 좀 마감하고 뭔 말인지 아실 거야. 자, 두 번째 바로 식습관입니다. 물론 이게 또 식습관이라는 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건데 딱 일어나가지고 원래는 지금 닭가슴살 밥 김치 이렇게 먹었어요. 근데 요즘은 좀 많이 해이해져가지고 그냥 있는 밥을 먹지만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한다는 거는 몸을 만든다는 거고 이 몸을 만든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원활한 영양 공급을 해준다는 것인데 아 그래서 웬만하면 이 몸에 안 좋은 건 함부로 안 먹게 되더라고요. 너무 단 음식은 피하게 되고 또 너무 단 음식이 아니더라도 뭐 짠 음식이나 탄수화물 덩어리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은 피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애초에 시야 자체가 아 이거 나한테 도움되는 거 이거 나 도움 안 되는 거 또 내가 오늘 고기 를 안 먹었어? 근데 내가 오늘 단백질량 안 채웠어? 그럼 나 어떻게 해서라도 단백질을 먹어야지. 뭐 끼니를 거르려고 해도 아 오늘 운동했으니까 끼니 거르면 안 돼. 야 나 근손실 일어나. 아 안 돼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진짜로 좀 규칙적이 되고 먹는 것도 조금 다양하게. 확실히 운동하기 전보다는 운동하고 나서부터 챙기는 게 많아졌어요. 확실한 거는 몸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지 애초에.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. 마인드셋. 마인드셋은 사실 운동하면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죠. 당연히 처음에는 외모를 갖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하지만 열이면 열 전부 다 이제 이 마인드 지옥에 들어오게 됩니다.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는 답이 없어. 진짜 외모 그러니까 외적인 게 바뀌고 싶어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 마인드 너무 마인드가 너무 좋아지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진취적인 마인드를 버리기 싫어서라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. 이 끝났어.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못 태어나가 운동을 그래서 말해 뭐해 운동 지옥 들어오신 겁니다. 나가는 분 없습니다. 지금부터 이 한번 맛본 사람들은 절대 못 나가. 이 운동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지금이 너무 좋거든. 이 마인드가 이 긍정적인 마인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마인드를 느끼는 가장 첫 번째 그거거든. 여기 한번 맛보잖아 여러분들 진짜 못 나갑니다. 자 네 번째 외모 관리입니다. 아 물론 지금 제 방금 자다 일어나서 영상 찍는 거여서 외모가 박살이긴 한데 어쨌든 비슷한 맥락입니다. 이게 외모 외적인 거를 몸을 바꾸려고 나의 자신감이 키우려고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. 근데 과거의 나보다 점점 발전해가는 내 모습을 보고 와 미쳤다 나도 진짜 몸이 바뀌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자신감이 붙으니까 이 몸도 바뀌고 이 슬슬 이제 이게 와 머리도 만져볼까? 아 피부도 한번 더 잡티 있는데 피부도 한번 관리해볼까? 아, 라고 하면서 이 외모 수준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요즘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대부분 남성분들 다 잘생기고 다 운동하고 머리 다 까리하게 되어있고 아 다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? 요즘 사람들 진짜로 이래가지고 대부분 그래요. 그냥 뭣도 모르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변해가는 내 옷을 보고 어우 나 좀 괜찮은데? 뽕에 차. 그러니까 머리도 만지게 되고 또 머리를 만지다 보니까 또 뭐야 이게 좀 거슬려 피부가 거슬려 아 눈썹이 거슬려 이러니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발전해 나간다. 운동하는 분들 전반적으로 센스가 좋아. 솔직하게 잘 꾸미고 옷도 잘 입어 심지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? 다섯 번째 마지막은 산책입니다. 평상시 저도 산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. 근데 운동을 하니까 산책을 하게 돼. 왜냐면 아 오늘 유산소 안 했으니까 생각도 복잡한데 걸으면서 산책이나 하자. 근데 이 산책이 또 제가 말한 세 번째였나 이 긍정적인 마인드셋 이거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일단은 밖에 나갈 기회를 주는 거니까 운동이라는 이 목적 하나로서 또 밖에 나가면은 걷기만 합니까? 뛸 수도 있고 뛰면은 또 주변 경치를 볼 거 아니에요. 물론 러닝머신에서 뛸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러닝머신에 뛰기도 하고 야외 보면서 뛰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걷고 몸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이런 행위에서부터 확실한 거는 나 좀 성장하고 있구나. 아 오늘 하루 생각 정리할 시간도 주고 산책을 하니까 덜어내기 계속 하루를 더해 나가다가 산책하면서는 잡생각 하루를 쭉 돌아오면서 잡생각을 좀 덜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쓰고 있긴 합니다. 좋더라고요 그 산책.
책이라는 게 저는.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다섯 가지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다섯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만, 뭐 제가 느껴봤을 때는 진짜 운동만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 잘했다라고 제가 느끼는 생활 습관 중에 굳이 꽂자면은 다섯 가지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. 너무 좋더라고요. 근데 또 이런 말 하면은 야 이거 내가 예상했는데 그걸 내가 몰라서 안 하냐, 혹은 왜 또 똑같은 말 하네,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. 근데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전부입니다. 아 뭐 어쩔 수 없어. 이거 누구나한테 적용되는 말이야. 누구나한테. 나한테만 비껴가는 말이 아니라 나 또한 관통하는 말입니다. 진짜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, 저도 막 운동한다고 막 이렇게 하지만 몸도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. 이거 나 인정한다. 근데 저는 운동은 말 그대로 자기 개발의 수단이니까 여러분들 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결과적으로는 엄청 삶도 진취적이 바뀌게 됐고, 이렇게 유튜브도 하게 됐고, 여러분들에게 소통도 하게 됐고, 사실 내가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유튜브 운동한 거기도 해. 어떻게 보면은 아 너무 갔나? 오케이 그러면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, 오늘도 각자 인생에서 성공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Your Mate, Health Mate 이도현이었습니다.